안녕하세요, 야시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해머맨의 본부 40레벨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머맨의 본부 40을 오픈한 지가 조금 돼서 레이더 몇 레벨에서 오픈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 부분은 댓글로 몇 레벨에서 오픈이 가능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머맨의 본부 40을 공략해도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랭커 도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머맨의 본부 40은 조금 천천히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해머맨의 본부 40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붐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맵을 보면 일반 맵에서는 보이지 않던 특별한 무기가 있죠? 바로 강화 바꾸코, 4레벨짜리 강화 바꾸코인데 보시면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고 공격력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방어타워 때문에 이걸 공략하기 힘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워리어를 활용해서 이걸 공격할 건데, 워리어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 강화 박격포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루트는 여기 있는 보초탑을 포격으로 제거하고 여기 우측에서 에너지를 조금씩 보충하면서 본부까지 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해볼 건데, 과연 생각대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해머맨의 본부 40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보초탑 포격을 먼저 할게요. 자, 포탄을 한 발 던져보면 어느 정도 HP가 주는지, 포탄 세 발이면 터지겠네요. 자, 이렇게 터뜨려 버리고, 올라가는 길에 약간의 지뢰를 밟을 것 같아서 여기 지뢰를 조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리어만 가겠습니다. 워리어만 이쪽으로 가서 강화 박격포 공격이 날라오지만 보시면 워리어들이 다 피해버립니다.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죠, 확실히 이동속도가. 박격포는 원래 조금 피할 수가 있는데 이 강화 박격포는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날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자, 보시면 안 맞죠, 워리어들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바로 본부로 붙습니다. 이제 여기를 찍고 한번 올라가고 연막을 조금 사용해주고,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본부로 붙어줍니다. 자, 붙었죠? 지금 에너지도 지금 부수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요렇게 쇼크를 세 방 딱 사용해주면 굉장히 쉽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네, 워리어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면 강화 박격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해머맨의 본부 40을 공략하면 쉽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헤비 주카 조합이나 올 주카, 라이플 이런 조합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는 이 강화 박격포를 피하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워리어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워리어가 11레벨인데 저보다 워리어 레벨이 낮더라도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